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동호회 회원 현황표를 이용해서 생렬월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있는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문제에서 데이트와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트는 연, 월, 일의 값을 넣어주면 날짜를 만들어주거든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주민번호의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씩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셨다면 이게 어떤 건가? 는 하시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는데, d만 넣으시면 데이트 함수 표시가 되고요.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수 있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첫번째 2열에 해당한 값을 넣어달래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왼쪽에 있는 두 자리를 찾아서 넣어볼까요? 왼쪽에 두 자리를 찾아서 넣겠다 하시면 사실 LEFT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LEFT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MID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MI d라는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c3 텍스트에 가서, 신표, 스타트넘버가 몇 번째가 돼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몇 글자를 가져오실 거예요? 두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가로 닫으시면, 첫 번째 연도에 해당한 값을 구했어요. 다시 한번 미드함수 통해서요. 이제는 앞에 두 자리 빼고요.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가져와요? 두 글자 가져와요. 가로 닫고요. 신표. 다시 미드함수를 이용해서요. 어,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두 글자를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가로 닫고요.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연, 월, 일 값은 주민등록번호 왼쪽에 6개의 숫자를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씩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을 넣어주시면 생년월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관리 현황에서요. 기준 일과 기준 일은 제1 셀에 있습니다. 기준 일과 입사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차 가로 열고 나이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어, 둘다 구하실 건데 연차부터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나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를 구하는 방법은 등호 넣으시고요. 기준일에서 연도를 추출하래요. 그러면 연도를 추출한 함수가요. 이열 함수가 있어요. Y를 넣으시면 날짜의 연도를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볼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요. 기준일에 가서 아, 기준일은 J1셀에 있는데요. 이따가 수식을 복사할 건데, J1셀에 있는 영역의 데이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F4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어, 기준일에 연도만 추출했더니, 이, 지금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실습하는, 아니, 실습하는 이쪽에 있는 2021이라는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입사일 연도를 빼래요. 연도를 또 빼래요. y, e, y 입력하시고 2열 넣으시고요. 입사일 넣으신 다음에 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입사일의 위치는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아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연차는 짝 수식을 복사해보면 구해졌어요. 여기 뒤에다가요. 나이를 표시하는데 가로를 여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여시면 될까요? 아니죠. 연결하는 기호가 필요하죠. M%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가로까지 열려서 이제 나이를 입력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가로 뒤에다가 함수를 또쓸 건데. 문자와 함수를 연결하려면 또 무슨 기호가 필요할까요? m%가 필요합니다. m%라는 연산자 넣어주시고요. 이제 나이를, 나이를 구할 건데요. 나이는 기준일 연도에서 다시 또 연토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이열 함수 쓰시고 그 다음 기준일 아, 기준율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가로 닫고요. 기준일 마이너스 가로 열고요. 문제 나와 있는 식을 따라 쓰시면 돼요. 1900 더하기. 주민등록에 있는 앞에 두 자리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는데 문제에서 left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left 함수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900도하기 92, 1992년, 1985년, 1989년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ft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 1900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작업에 대한 가로를 한번 더 닫아주시면, 기준 일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음, 연, 값 구한 값을 빼서 29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는 뒤에 가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 연차 다음에 가로 열고 나이잖아요. 뭔가 빠져있는 느낌 드시죠? 네, 끝에 가서 n% 연산자 가로 닫고 그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주말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랑 데이지 360이랑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주말과 휴일을 제한 평일수를 구하는 것은 실제 일하는 날짜에서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D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W 한번 넣어보시고요. 어, 밑에서 세 번째 제 화면에서는 워크데이라고 보이는데요. 마우스 갖다 놓았더니 갖다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중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즉, 평일 수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고, 아, 내가 구하고자 한 함수 맞네. 더블 클릭. 그 다음, 스타트 남, 날짜를 물어봐요. 휴가 출발일에서, 심표, 데이 며칠을 음, 휴가인가요? 데이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휴가일수가 있는 c 1 5세를 선택하고요. 특별히 중간에 뭐 어, 공유리 있다면 특정 공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 따로 넣으시지 않아도 되니까 생략하시면 돼요. 헐리데이즈는 그리고 나서 워크데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회사 출근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일부터 시작해서 4일이면 어, 날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공휴일이 그러니까 도, 주말이 있는 거죠. 주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4월 7일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참조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래요. 아 음,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 정도는 자기 날짜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볼수 있도록. 그래서 j 1 5 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선은 요일 구분표에 가시면 1, 2, 3, 4에서 7까지 요일에 해당한 숫자가 구해져야만 이 숫자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에 생년월일에 요일 번호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요일 번호를 구하는 것은 weekday라는 함수입니다. 일정 날짜에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생년월일이 있는 어... i15세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리턴 타입에서 지금 요일표가요. 월요일부터 숫자 1로 시작해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2로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다을까요 엔터. 요일표가 1부터 월요일이니까,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했고요. 아, 7이면 일요일이겠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1, 2, 3, 4부터 7까지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구분표에 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J15셀에서 수식을 수정하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V, lookup 입력하시고요. 더블 클릭. 맨 끝에다 신표, 자재값은 위크데일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한 표는 오른쪽 구분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구분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요. 위크데일 통해서 구한 숫자를 첫 번째 열에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구할 겁니다. 정확하게 어 이거는 숫자니까 근사값이지 않아요. 우리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1부터 7까지밖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스를 넣으시고요. 또는 0을 넣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번째 이제 날짜 실습해 보셨고요. 실습한 아, 아, 제가 뭔가에 빠뜨렸나봐요. 결과를 잠깐 확인해 봤더니, 연차라는 글자를 안 썼네요. 잠시 볼게요. 문제를, 이상, 어, 문제를 꼼꼼히 봐야 하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어, 주민등록번호 본을 이용해서 7년차 가로 열고 27에서 이2라는 숫자 다음에 연차가 있어야 되는 데 연차를 빠뜨렸어요. 네, 그래서 어, 가로 앞에다가 연차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가로 앞에 큰 다운표 다음에다가 연차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맞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봐야 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실습하시면서 이렇게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하셔서 맞게 하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과 시트 확인해서 여러분 실습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에선 여러분이 문제를 어, 길더라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 강의도 강사가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어야 또솔깃하고 강의를 더 듣잖아요. 아, 이거 틀렸어 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막더 집중해서 보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강, 어, 날짜, 시간, 암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 일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의 숫자를 구해요. 그 숫자 값이요, 어, 1부터 얼마까지는 평일이고, 그 다음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음, 주말입니다. 라고 쓸수 있어요. 잠시 보시면요, 만약에, 아까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음,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면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숫자 1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평일이고요. 1부터 5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5부,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 요일 번호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는 위크데이 함수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응시일에 가서 신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숫자 6이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6은 토요일, 7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는 평일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면 문제에서 요구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나머지는 주말에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어, 조금 전에 구한 숫자가요.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 어, IF 함수는요. 첫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true에 해당한 값을 문자로 표시했고요. 어, 그 다음 false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값을 어, 문자로 처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평일, 6과 7은 주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 일자와 그 다음 현재 날짜의 연도. 이거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근무 연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어, 오늘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커서를 i3에 갖다 놓고요. 는 하시고요. 이열 함수 넣겠습니다. 2열, 음, 연도를 구하고 싶은데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오늘 날짜, today란 함수를 넣으시면 되고 today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2열에 대한 날짜는 today를 넣어놨기 때문에 작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의 연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입사일자의 연도를. h3의 값을 빼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어 날짜가 이상한데요 근무연수가 1900년 1월 18일 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셀 서식에 가셔서 지금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친절하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일반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숫자를 복사하시면 이렇게 근무연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의 C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늘부터 시험일시까지의 시험 남은 일수를 자녀 일수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는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험일시는 바로 왼쪽에 있는 B13셀을 이용할 겁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는 DAYS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는 입력하시고요. 영어 D 입력 한번 T 입력하시면 DAYS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 보시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어, 데이즈 함수는 먼저 엔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끝에 해당한 날짜가 들어가겠죠. 시험 일시가 해당이 되겠고요. 시험 일시 2024년 5월 21일에 시험을 보는데 신표 어, 스타트 데이터는 오늘 날짜. 오늘부터 시험 날짜까지 일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스타트 데이터는 오늘 날짜를 넣을 건데 오늘 날짜는 투데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투데이 안에는 인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고요. 데이지란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녀 일수가 구해지는데 이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가 달라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데이 함수가 여러분의 실습하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어 표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학원 수강 시간 시간표라고 되어 있고요. 표사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다가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입실 시간은 몇시 정각이고 어 수업 시간의 시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이십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해서 어, 표시하시오 그래서 함수가 면수하고 아우 함수가 있는데요. 면수는 사실 월을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구한 함수는 그냥 아우 함수만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워라는 함수 시 그러니까 시간에서 시 부분. 몇 시인지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아우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요. 수업 시간이 어 시간 시간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H13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신 다음 끝에다가 붙여서 C라고 붙여 달래요. 몇 시라고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시, 15시, 14시라고 해서 수업 시간의 시간 부분만 추출해서 문자 텍스트 C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날짜, 결과 한번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날짜 시간 암수 살펴보셨습니다.